저탄고지 다이어트 꿀팁에 이어서 홈관리의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천천히 느끼면서 이렇게. 사실 실제로 저희가 에스테틱 가면 여기 이렇게 가슴 탄력도 좋아지고 쓰레기통도 버려주고. 근데 진짜 실제로 연예인들 중에서 접시를 한 사람 진짜 많아요. 안녕, 기록이들 소유입니다. 네, 제가 저번 주에는 저탄고지 다이어트 꿀팁에 이어서 이번에는 홈관리의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딱 보다시피 보이시죠? 그래서 저처럼 좀 누워있는 시간이 많거나 나는 좀 림프순환이 안 되는 것 같아, 난 좀 막혀있는 것 같아, 아니면은 라인 같은 걸 좀 정리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에게 좀 추천하고 싶어서 제가 갖고 왔어요. 일단 준비물은 뭐 오일 아니면 그냥 마사지 크림, 그리고 저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짜잔. 사실 집에 있는 게 다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걸 쓰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괄사를 하면 일단 좋은 점은 좀 아침에 좀 땡땡할 때 있잖아요. 진짜 좀 부은 느낌이 많이 났을 때? 그럴 때 좀 해주면 붓기가 빠지는 느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괄사 추천은 밤에 아니면 운동 끝나고 이때, 아니면 진짜 운동하기 전에 이렇게 풀어주면 정말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탑을 준비했어요.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네. 그럼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마사지를 일단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일단 여기 측두근 있잖아요. 여기가 사람들이 마사지할 생각을 안 해요. 머리 아프면 보통 아 머리 아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어진 데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풀어주는 거예요. 방향 자체가 이렇게 해서 푸는 거랑 이렇게 해서 푸는 거랑 다른데 요게 시원해요. 그래서 여기를 한 20초 정도? 1, 2, 3, 4, 5, 6. 근데 저는 여기서 포인트는 여기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똑같아요. 반대도 1, 2, 3, 4, 아유, 5, 19, 20. 일단 이걸 딱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에 드드득, 드드득 걸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시면 아플 수 있는데 하고 나면 굉장히 시원하다는 거. 그래서 사실 요즘 현대인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두피가 굉장히 딱딱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두피 건강 상태가 되게 좋으면 두피를 만졌을 때 원래 말랑말랑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만졌을 때 딱딱하다 하면은 좀 두피를 풀어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일단 두피가 좀 풀려야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근육이 이완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 목 뒤를 저희가 풀어줄 건데 이제 목 뒤는 딱 봤었을 때 여기랑 이쪽 라인을 먼저 풀어줄 거예요. 그렇다면 준비를 해야겠죠. 머리를 잠시 묶고 일단 여기 할 때부터 이제는 이제 오일이나 마사지 크림이나 그런 바디 로션 같은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잠시 뒤돌아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렵네 이게. 뒤돌았다 앞돌았다 해야 되니까 오일을 발라주시고 최대한 이렇게 좀 열감을 주신 상태에서 발라줘요. 이렇게 나머지 이게 아깝잖아요. 몸에 바르세요. 버리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이렇게 발라주신 상태에서 이렇게 1, 2, 3, 4, 5. 근데 이거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아프다 내가 아프다라고 생각하시면 앞은 본인 스스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반대도 똑같이. 여기는 근데 저는 좀 세게 해도 괜찮더라고요. 8, 9, 10. 근데 여기서 약간 이렇게 좀 뾰족한 부분 있잖아요. 여기로 약간 이렇게 지그시 좀 눌러주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살짝 압을 주면서 이런 식으로. 왜냐면 뒷골 땡긴다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여기를 풀어주면 되게 좋아요. 이제 이번에는 저희가 승모를 풀어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입었을 때 이렇게 뭔가 직각 어깨와 내가 목이 좀 더 길어 보이고 싶고 이런 분들은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개는 살짝 정면에서 살짝 보고
쓱 내린 상태에서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이게 10번? 이런 식으로 반대도 똑같이 목, 귀 뒤에서부터 내려와서 4, 5. 근데 제가 이 목 마사지라고 느끼는 건 뭐냐면 사실 노래할 때도 저희가 여기를 여기 잡으면 이 잡히는 거 있죠? 여기가 부드러워야 되거든요. 근데 만졌을 때 내가 딱딱하거나 내가 손이 안 들어가는 거면 정말 많이 뭉치신 거예요. 제가 이걸 디스크 걸렸을 때도 운동하기 전에 선생님께서 많이 풀어주셨었어요. 여기를 살짝 이렇게 숙이신 상태에서 이렇게 잡고 꾹 눌러줘요. 다시 꾹. 근데 이거 저도 진짜 목 디스크 심할 때는 진짜 아팠거든요. 사실 남이 해주는 게 제일 좋긴 한데 해줄 사람이 없을 수 있잖아. 직접 해야지 뭐. 약간 살짝 이렇게 숙여줘야 얘가 잘 잡혀요. 그리고 잡힌 상태에서 약간 목에 힘을 풀면서 숙여. 참는 거. 그래서 이걸 같이 해주면 좀 더 목이 이렇게 여기가 풀리는 느낌? 사실 이게 앞이 풀려야 뒤도 풀리고 뒤가 풀려야 앞도 풀려요. 그래서 같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풀어줬잖아요. 그럼 이제 많이 풀린 상태란 말이에요. 한 번 한다고 효과는 못 보는데 처음에 하시면 다시 말하지만 아파요. 아프지만 압조절을 하면서 처음 하시는 분들 너무 세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번엔 이렇게 턱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가서 여러분 아시죠? 여기 쓰레기통이잖아요. 여기까지 풀어줄 거예요. 그래서 한 10번 정도 이렇게 천천히 느끼면서 약간 턱 밑도 같이 좀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넣어주면서 내려와요. 그다음에 반대도 똑같이 이렇게 와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조금 더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여기를 살짝 방금 들었어. 들어갔을 거야 마이크에. 여기를 살살 해야 돼요. 아프거든요. 뚝뚝 걸리는 거 있죠? 들리죠? 살살. 여기는 진짜 약간 그냥 요런 다란 느낌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좀 이제 여기를 저희가 실제로 잘 안 풀어요. 요쪽을. 근데 사실 여기도 이렇게 눌렀을 때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손가락 안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냥 여기는 밀어주듯이 그냥 이거는 진짜 TV 보면서도 할 수 있어요. TV 보면서 아, 그렇네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풀어줍니다. 몸을. 여기도 이렇게. 여기는 조금 저는 압을 좀 세게 주는 편이긴 한데 이렇게 해야 가슴 탄력도 좋아지고 쓰레기통도 버려주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여기도 같이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겨드랑이를 해줄 거예요. 근데 겨드랑이는 이렇게 좀 불편하니까 큰 걸로 하면 더 편하겠죠? 그래서 겨드랑이도 똑같이 발라주시고 사실 누워서 마사지샵을 가면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걸로 이렇게 막 내려주시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이런 느낌? 내가 진짜 좀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팔을 올리신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팔까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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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고 해주시다가 여기 안에는 이렇게 쏙 들어왔는데 이렇게 쭉 그냥 꾹 눌러서 꾹. 그래서 반대도 이렇게 들어서 여기 팔 여기 있죠? 여기를 내려서 이렇게. 근데 팔에는 압을 주지만 겨드랑이 갔었을 때는 그냥 지나간다라는 느낌. 갔다가 지나간다라는 느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쓸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여기 있죠. 그냥 꾹. 아플 것 같죠, 여러분? 근데 저는 계속 하다 보니까 좀 괜찮아요. 반대쪽도 그냥 내가 답답하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특히 여기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여러분들 많이 신경 쓰는데 여기가 부유방?
그런 데 있잖아. 그런데도 살짝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마사지 해주셔도 돼요. 사실 실제로 저희가 에스테틱 가면 여기를 이렇게 데콜테라 그래서 여기를 진짜 많이 풀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근데 저희 루틴은 요 정도. 몸은 요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얼굴. 제일 많이 풀어야 되는 게 여기 있죠. 턱 물면 나오는데 말해 뭐해 보톡스 맞는데 보톡스 맞는데 여기를 풀어줘야 되는데 턱 밑을 올라가서 한 10번 정도? 여기 할 때도 같이 목이랑 같이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약간 여기 있죠?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를 넣어준다라는 느낌. 넣고 누웠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사실 이거예요. 살짝 옮겨서 그리고 아침에 부었을 때 또 꿀팁은 사실 얼굴이 부었다고 하면 되게 얼굴만 하잖아요. 여기를 풀어줘야 돼요. 여기 귀 뒤 여기 있죠? 여기를 이렇게 풀어줘요. 반대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은 절대 세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고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너무 어린 친구들은 그냥 하지마. 지금 그대로도 너희는 참 예쁘거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일이나 크림을 듬뿍 발라주셔야지 피부에 자극이 덜 가요. 마사지 해놨는데 내 피부가 다 상해.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괄사도 되게 중요한데 사실 이거 없으면 옛날에는 저는 그냥 이렇게 그릇으로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진짜 괜찮아요. 근데 그릇 중에서도 이게 중요한데 이렇게 좀 조그맣게 오목한 애도 있고 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로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넓은 부 이런 데는 이렇게 겨드랑이 같은 데랑 이런 데 할 때 근데 진짜 실제로 연예인들 중에서 접시를 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오히려 넓어서 이런 가슴 위쪽이나 팔뚝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오히려 더 잘 들어가요. 시원하게. 근데 제가 가슴을 약간 좀 이렇게 좀 풀게 되기 시작한 게 가슴 운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진짜 땡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풀어줘도 되게 시원한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전 여기를 잘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괄사 마사지를 알려드렸는데 어쨌든 림프를 건드려서 저희가 순환을 시켜야 되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물을 많이 먹는 순환이 되고 좀 더 이렇게 건강해지려면 나의 몸에 맞는 적정한 물을 섭취해주는 게 좋고 림프 마사지를 하는데도 물을 너무 안 먹으면 사실 그게 효과가 없대요. 수분 섭취 잊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엔 또 어떤 꿀팁으로 갖고 돌아올지.